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부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요, 이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박성준 대변인 이름으로 오늘 최고위가 끝나고 나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까지 나온 대로 엄청 지금 중환자다. 그래서 하루에 한번 가족 이외에는 면회가 안 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등산용 칼을 예, 본인이 이제 딱 잡기 좋게 요 칼자루 있는 부분을 개조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젓가락으로 이 이재명을 찔렀다. 요 얘기는 사실이 아닌 걸로 경찰이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추가적인 테러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자, 김부겸 전 총리가 조금 전에 지금 이재명이를 예방하러 갔는데 이재명을 방문한 것은 아니고 일단 보도에 보면은요. 왜 가족 이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위로 차원에서 갔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년 하례가 있었는데요. 신년 하례에서 이재명이도 보려고 돼 있었는데 이제 안 오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다른 지도부 이 일체 민주당에서는 아무도 안 갔어요. 이 옹졸한 민주당, 야 이런 것들 정말 아니 신년 하례에 다 가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여전히 대선 불복 프레임을 지금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재하는 신년 하례에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야. 딱이 인식이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작년에 이어서 아니 이재명이 테러 당했으면. 테러 당했기 때문에 더 의연한 모습, 그렇죠? 그야말로 대한정당, 집권, 수권 능력 있는 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될것 아니에요? 자, 집권 능력은 그만두고 말이죠. 국민의 상식선 눈높이에도 못 미치는 정당 활동을 하는 민주당. 요거, 아이고, 이거 딱 기른 민주정 취지에서는요, 이런 테러가 문제가 아니고, 딱 선거라는 게 있어요. 이 선거가 일종의 무혈혁명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즉, 피를 흘리지 않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 계기가 바로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능, 무책임, 그야말로 선동질, 이 프레임 전쟁에만 아주 올인하고 있는 매몰되어 있는 민주당. 내년 4월 선거에서 강력하게 뭡니까? 심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요런 결론을 낼수 있는 거예요. 오늘이야. 신년 하례에 참석하지 않은 거 하나만 보더라도. 자, 그러면은요. 윤 대통령의 오늘 신년 하례 여기에서도요. 윤 대통령이 이재명이가 테러를 당했는데 테러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를 벗어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종의 민주주의에 대한 적이다. 아는 게 최고 수위로 이 테러를 갖다가 개념 정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신년 인사회 하루에서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제 테러를 당했는데 지금 치료 중이다. 그러면서 테러는 어떤 것이든 범죄 행위를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적이다. 그래서 테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범죄 행위를 넘어서 인간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사회를 지향하는 모두의 적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 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겠다. 그리고 빠른 쾌유를 기원하자. 이렇게 입장을 내봤습니다. 자, 뭐 어제도요. 바로 윤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 이러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관계 당국에서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그리고 병원 이송 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오늘 이제 신년 인사에서는요 이 급발진 확인 장치 발명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던 국지성 학생 17살입니다. 그리고 여의도에서 의식 있는 시민을 갖다가 응급 처치로 구조한 이원정 간호사 32살. 그다음에 합정역에서 의식 있는 시민을 갖다가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강태권 씨 33세. 육군 대위, 요세 사람이 국민대표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 뭐 아주 이 초대받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큰 영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 대통령하고 아주 반갑게 인사하고 있는데요. 요 사진 찍힌, 그러니까 뭐 사진이 아니 이런 데 가면 딱 찍어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윤 대통령이 살짝, 이렇게 살짝, 목례를 하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일부러 그랬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전에 이제 김기현이가 완전히
뭐 90도 폴더 인사에서 김기현 전 대표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있었기 때문에 아마라도 당에서 좀 예, 조언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오전에 지금 서울대 병원을 찾았습니다. 자, 당연히 뭐 일단 보도에 의하면은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를 직접 이 방문은 안, 뭐안된것 같아요. 왜냐? 가족 이외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대학병원의 지금 입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서울대학병원을 온 것은 자기가 이그 면회 안 된다는 것도 다 알지만, 그야말로 하루빨리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회의에서 총선이 이제 불과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고 엄중한 상황을 잘 수습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다. 예. 그리고 지금 이현 상태와 관해서 이 공유받은 것이 있느냐, 이런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는요, 일단 수술은 잘 끝난 것 같고, 중환자실에서 다른 병실로 옮기더라도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번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렵게 지키고 키워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공격행위다. 그러면서요, 이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에 대해서 예, 깊은 분노와 우려를 금할 길이 없고 잊을 수 없는 일이다. 중환자실에 계셔서 환자를 볼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이나 당직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러 왔다. 자, 그래서 특히 대상이 제1야당 대표라는 점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고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뭐 매우 원론적인 입장문이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 김부겸 전 총리도 얘기했듯이 가족 이외에는 일체 이 면회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 위로 플러스 네, 당직자들 위로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김부겸 전 총리의 이 발언을 보면은요, 자, 이 김부겸 총리가 이낙연과 이 분당 서로 다른 길을 걷기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되기 전에 맨 먼저 김부겸 총리하고 단독 오찬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통합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역시 그 김부겸 총리는요, 통합적으로 마음이 확실히 굳어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자, 물론 이제 이거를 정치적인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뭐 순수하게 이런 그이 테러라고 하는 큰 변을 당했으니까 위로하러 왔다, 격려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니, 김부겸 총리가 일단 뭐 정계는 떠나겠다고 했지만은 정계 떠났다고 해서 이분의 말과 행동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해석 안 하는 사람 봤어요? 다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낙연 대표의 이런 창당 작업과 관련해서 전직 총리들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병원에 있는데 찾아왔다, 이 얘기는요, 뭔가 의미인데,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이 통합 메시지 차원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 이미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3인 3색이라는 거 아니에요, 전직 총리들이.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는 전직 이 총리들의 지원 기대하지 말고요, 뭐든지 이럴 때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창당 작업을 해야 하니 이게 성공을 가는 것이지, 최종의 조건을 다 갖춰지리라고 생각하고 전자의 창당 작업은 어려움이 있을 때 플랜 B 작동하기가 어렵다. 자, 그런 점을 이번 김부겸 전 총리의 방문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조금 전에 당어이 대변인 박성준 원내 대변인 입장을 지금 밝혔어요. 지금 중환자 굉장히 중환 상태에 있다, 엄중한 상황에 있다, 이 가족 이외 면회가 안 된다, 그리고 추가적인 이 테러 이런 위협들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어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그리고 섣부른 예측 자제는 저희 자제를 요청한다, 이런 취지의 지금 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요, 언론과 유튜브 등에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테러 현장 장면이 여과 없이 보도되고, 여과 없이 보도되고 기록으로 남고 있다. 강조된 피부 이 피습 부상 장면이 시청자, 환자, 가족 등에게 큰 정치적 상처를 유발하고 있고, 정신적 상처를 유발하고 있고, 그래서 수정 그리고 삭제 요청을 드린다. 그리고 언론에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재명 상처의 열상이라고 표현했는데, 경정맥까지 깊이 찔려서 난 상처, 이게 자상이 맞다, 열상을 자상으로 정정하여 보도해 달라. 자, 이 얘기는요, 아예 열상이어 가지고 1.5cm짜리 열상이 무슨 그렇게 중요한 그이 피습이냐, 별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제 계속 보도가 나가니까 이 자상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예, 중요하다 이거죠. 그다음에 테러
피의자에 대한 당정문의가 세도 중이나 테러 동기 등 범행의 모든 과정이 수사로 밝혀진 후에 경찰이 공식 요청이 있을 때 알려드리겠다. 쌍특급 법안이 4월경 정부 이송 예상되는데 다시 한번 수용을 촉구하고 커뮤니티 살인 예고 글들과 구구 유튜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정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현장에 누가 있었나? 그랬더니 천준호 비서실장이 있고 말씀드렸듯이 가족 외 면회는 불가하다. 그리고 이 권한쟁의 구체적 시간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아침에도 회의를 했는데 지금은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고 현재 당의 입장은 쌍특검을 정부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거부권 행사 시 관련된 건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다. 자, 그래서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이 법적 조치 이게 이제 민주당의 지금 기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벌써 또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구급 헬기 이용과 관련해서 비판이 많잖아요. 그거는 가족과 병관의 상의 결과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민감한 얘기, 비판받을 얘기는 전부 가족 핑계로 참 일관하고 있네요. 아, 참 치사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당의 입장, 이게 공식적인 이제 브리핑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이제 뭡니까? 강선우도 말이죠. 대변인도 이 어느 장 당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경찰에서 확인 요청이 오면 그때 이제 얘기하겠다. 아직은 온게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에 대한 테러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박성준이가 밝히고 있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테러와 살인 예고 글이 있는데 추적해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구구 유튜브가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는데 그에 따른 법적 조치도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 의총과 관련해서는요, 정치인을 표적으로 한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고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축소, 왜곡 시도가 일어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지금 네, 민주당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 경찰에서 오늘 중간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전에 중간 브리핑을 했는데. 자, 우선 이 칼과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등산용 칼을 갖다가 개조해서 쓴 것이다. 그래서 칼의 손잡이인 칼 자루를 빼고 무언가로 감싸서 잡기가 편하게 개조했다라고 밝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자정까지도 조사했고, 오늘 오전에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데, 김 씨잖아요. 이 사람이 공범은 없고 개인적으로 저지른 단독 범행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은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거주지인 충남 아산에서 KTX를 타고 부산까지 와가지고 이일 범행을 하기 전까지는 울산을 한번 다녀온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관련해서 이제 검찰의 이제 발표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린다 본다면, 예, 본다면은 이제 이김 씨의 범행 과정, 공범 여부, 사전 범행 계획 이런 거 파악하기 위해서 이김 씨의 휴대전화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에 있고, 3일 중으로, 오늘 3일이잖아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김 씨가 사용한 칼은 등산용 칼로 되어 있고요. 자, 범행을 위해서 손잡이인 자루를 빼고 10cm의 칼에 특정 물질을 감싸가지고 이재명을 찔렀던 것으로 지금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기를 구입한 시점은 작년이고, 정확한 시점은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측 얘기를 보면요, 현재 진술과 같은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의자가 자주 보는 유튜브,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증오심, 그다음에 감정적인 부분까지 범행의 동기나 배경에 대해서 집중 수사하고 있다. 정당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복수의 정당에 당원인지 여부를 확인해 둔 상태다. 요 내용들이 지금 경찰에서 발표한 수사 중간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제 등산용 칼을 개조해서 썼다. 요게 이제 다 이제 확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바로 뭐냐? 이게 말이죠. 과거에 이제 국민일보에 지금 이게 보도까지 된 건데요. 이재명이가 작은 카터 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요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그러니까 이 작은 카터 칼? 이번에 이 카톡 칼로다가 지금 그어 자상이 열상이 아니고 자상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대중 씨가 이미 2015년도 6월 27일 날 이게 이제 페북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업자득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 트위터하고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요. 이 글이 27일 날 있었어요. 자, 그런 이 글이. 자, 그래서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시나요? 예? 제가 이제 한번 자료화면을 이렇게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시나요? 기회 공평한 세상, 꿈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원하시나요? 커터칼 관심 가져주세요. 요런 입장문을 내놓은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지금 이제 이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 6월짤 이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쭉 보면은 이 커터칼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써놓고 커터칼도 계속 키우면 청룡 오늘도보다도 더 크고 날카로워지겠죠. 깃털같이 언월되는 그런 날까지 같이 가요.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면서 저는 정치에서 진보보수 나누지 않습니다. 옳으냐 그르냐 바람직하냐 아니냐만 따질 뿐이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뭉치면 티끌모아 태산을 만들 수 있어요. 함께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들어 보자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죄송합니다. 지금 이재명, 2015년도 이재명은요. 이보다 더 먼저 이 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건복지부 자원하는 메르스는 안 잡고 공공산후조리원은 왜못 잡아 안 다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새누리당 시장이 하는 일이면 이랬을까? 아니오시다죠. 국민은 죽든 말든가에 이 민주당 지지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에서 좀 살아보자는 발버둥이 그렇게 못 마땅한 겁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존버할랍니다. 정치는 삶의 일부입니다. 요런 이제 글을 올렸어요. 자, 그래서 요 글을 보면은 지금 이제 뭐가 있느냐? 청룡 오늘도 계속 키우면 청룡 오늘도보다도 더 커질 수 있다. 요렇게 지금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청룡 오늘도가 뭔지 다 아시겠지만 자, 요게 이게 청룡 원효도입니다. 끝머리가 이그 원효도 이 초생달 같이 생겼어요. 이게 청룡 이 원효도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되고 이 청룡 원효도라고 하는 것은요. 칼날 부분이 반월형이고 칼에 용이 새겨져 있고 긴 손잡이를 가진 대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월이라고 하는 것은 반달 모양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언월이라고 하는데 언월도는 탐송 때 출현했는데 그 당시 출연만 하고 출연만 한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언월도는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자이 언월도 사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좀 웅장하고 위엄 있고 요런 걸가 이 언월도인데 언월도인데 이 2015년대 이 이재명이가 세상 바꾸기를 바라십니까? 예. 이러면서 카톡할 관심 달라. 그러면서 이 언월도의 관심이 꽂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자, 그런데 이번에, 자, 참, 이게 인생 부상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트위터하고 페북에 올린 이 글을 보면은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시나요? 기회 공평한 세상, 꿈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원하시나요? 자, 그러면서 카톡과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카톡칼도 계속 키우면 청룡 원월도보다 더 크고 날카로워지겠죠. 카톡칼이 원월도 되는 날까지 같이 가요. 저는 정치에서 진보보수 나누지 않습니다. 옳으냐 그르냐 바람직하냐 아니냐만 따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뭉치면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 수 있어요. 함께 고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들어 보자고요. 야, 그리고서 또그요 앞에 나가는요. 보건복지부 잡으라는 메스는 안 잡고 공공산후조리원은 왜못 잡아 안 다니실까요? 새누리당 시장이 하는 일이면 이랬을까요? 국민은 죽든 말든 그죠.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회에서 좀 살아보자는 발버둥이 그렇게 못 마땅한 겁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존버할랍니다. 그래서 정치는 삶의 임무입니다. 요 끝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금 보도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이어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추가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